오늘 김세현 선수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초고득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1세트에 이어서 초고득점한 다음에 1세트 때는 8득점을 몰아쳤습니다. 근데 지금 1세트 때와 굉장히 흡사한 공이 섰네요. 자, 일단은 초구는 3쿠션으로 직접 득점 성공시켰고요. 1세트 때도 이러고 나서 바로 뒤돌리기를 쳤는데 이번에는 빨간 공이 조금 가까이 붙어버려서 동일한 배치를 치진 못합니다. 화면상의 오른쪽으로 끌어치는 옆돌리기 왔고요. 회전력 맞췄습니다. 옆돌리기도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김세현 선수의 이 득점력은 오늘 대단하군요. 큐끝이 일단 정확합니다. 임팩트의 양도 아주 정확하게 끝맺음을 맺고 본인이 뭐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치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멋진 득점이 나왔죠. 일단 연속 득점 성공하고 있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앞돌리기를 대단합니다. 좋아요. 네. 적중됩니다. 굉장히 쉽지 않았던 각이라고 좀 예민했던 각이라고 생각이 드는 배치였는데 키스 타이밍 그리고 들어가는 각까지 뭐 거의 오늘은 완벽한 날이네요. 김세현 선수의 1, 2세트 또 3세트 현재까지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껴치기로 계속 이어나가네요. 네. 폭발하고 있는 김세현 선수의 3세트입니다. 1세트에서는 초구 성공하고 난 다음에 8점, 현재는 4점. 비껴치기도 굉장히 정확한 회전 조절로 간단하게 득점까지 무리 없이 성공시켰고요. 이번 다음 배치가 조금은 연속 득점이 이어나가기 위한 관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빨간 공을 쳐서는 지금 뒤돌리기나 비껴치기의 형태가 나오기 좀 힘들다는 판단에 3뱅크 샷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뱅크샷 적중도가 오늘 높습니다. 뱅크샷 얇게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기가 막힌 뱅크샷 얇게 올랐습니다. 파고 들어가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군요. 도대체 김세현 선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6개 뱅크샷 시도 가운데 5개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의 대각선이었기 때문에 좀 얇게 이렇게 맞지 않으면 안 맞을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정확한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거 원뱅크 상황이에요. 가능합니다. 걸어치기 쿠션입니다. 걸어치기로 갔군요. 지금은 넣어치기도 어느 정도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걸어치기로 선택했습니다. 김세현 선수 조금 얇게 걸리면서 직접 맞고 말았네요. 이 뱅크샷까지 들어갔으면 1세트와 마찬가지로 8점을 기록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갈 뻔했습니다. 코너를 바짝 돌면서 옆돌리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반격하는 스롱 피아비. 김세현 선수의 기세가 워낙 무섭기 때문에 스롱 피아비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 경험도 많고 그렇죠. 우승 경험 7번 그리고 이런 접전도 많이 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찾아가죠. 득점. 오늘은 접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일방적인 김세현 선수의 공격이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스롱 피아비 선수의 반격이 분명히 터질 것 같습니다. 연속 2득점.
핀볼의 왼쪽 편의 옆돌리기를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두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뒤에 도착 지점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옆돌리기 갑니다. 네, 아, 깔끔합니다. 좋았습니다. 만만치 않게 연속 득점으로 반격하고 있는 스롱피아비. 오늘 자신감에 넘치고 있는 김세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세트스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김세현. 돌리기로 갔습니다. 키스. 아, 여기서 키스에 걸리고 마네요. 키스에 막힙니다. 이대로 넘어가게 되면 또 한 번에 김세현 선수에게 찬스가 나오는데. 옆돌리기에 대한 두께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아예 확실하게 앞돌리기로 가자라고 했는데 일목적과의 키스가 난 건 일목적구에 주는 타격감이 조금 강했기 때문에 먼저 튀어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뒤돌리기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여기서? 달려갑니다. 네. 서고. 아슬아슬하게 네. 스쳐 지나가는 뒤돌리기였습니다. 자칫하면 조금 길 뻔했던 여기서 내공이 먼저 나오면서 각을 만들려고 했던 김세현 선수의 의도인데 꺾임의 양이 조금은 부족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살짝 길게 득점이 됐습니다. 돌리기 대회전. 아, 코너라인인가요? 빠져나갑니다. 네. 목적구들이 다 쿠션에 붙어있는 상황에서 앞돌리기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한 점 추가하면서 7점. 일목적구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낮은 당점을 사용해서 쳐줬는데 두께를 굉장히 잘 쳤죠. 하지만 회전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짧게 진행하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왼손으로 공격해야 되는 스롱피아비. 지금은 회전이 조금 부족했어요. 저번 오늘 머리가 너무 아프시겠네요. 오늘 스롱피아비 선수의 공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스롱피아비를 응원하시는 분 같은데 계속 머리를 감싸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이죠. 앞돌리기로 갑니다. 여기서 각이 이번에도 조금 길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엔 득점 없이 끝납니다. 김세현 선수의 3이닝. 좋은 해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블 쿠션은 이목적구가 너무나 쿠션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을 느꼈을 것 같고요. 회전력으로 얇게 치면서 앞돌리기를 길게 쳤는데 굳이 따지면 두께가 조금 얇았다, 회전이 조금 적었다 정도의 답이 나오네요. 얇게 처리하면서 옆돌리기. 조금 긴가요? 성공합니다. 네. 어렵게 만들어내는 스롱피아비 옆돌리기 성공입니다. 일적과 붙어있는데 두께를 굉장히 잘 쳐냈고요. 오지 못하게 하는 키스 타이밍 잡아냈고 조금씩 긴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스롱피아비도 뭔가 좀 하이런 장타를 터트리면서 분위기를 잡아갈 필요가 있을 텐데요. 회전력으로. 네, 좋아요. 좋습니다. 성공하면서 따라갑니다. 7대5로 좁혀가는 스롱피아비.
한번 터지면 무서운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옆돌리기로 파고 들어갑니다. 모양 좋죠? 대단하네요. 약간 까다로웠습니다만 정확하게 코너 깊숙하게 꽂아 넣으면서 옆돌리기 성공입니다. 뭐 모양은 옆돌리기가 딱 나왔지만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코너 쪽에 굉장히 가깝게 들어갔어야 했고 침착하게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뒤돌리기가 빗나갔습니다. 살짝 옆으로 지나가는 스롱피아비의 공격이었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아쉽네요. 왼쪽으로 길게 만들려고 했던 뒤돌리기인데 굉장히 조금 빗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연속 3득점, 3세트 들어와서는 3점, 3점, 6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간 볼이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비껴치기를 시도할 수 있겠죠. 출발했고요. 비껴치기. 네, 좋습니다. 한 점 한 점 또 쌓아가고 있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8대 6. 아, 큐 나가는 이런 느낌이나 스트로크 하는 모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깔끔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 느낌이죠. 회전력 조절도 좋고 두께 조절도 좋고 굉장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살짝 두껍게 맞았는데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옆돌리기가 그대로 지나갑니다. 약간 길게 빠져나가면서 득점 올리지 못하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두께는 사실 지금 두께가 맞았죠. 원래 이렇게 두껍게 치면은 일목적구가 반대쪽으로 횡단하면서 가기 때문에 포지션 플레이는 유리하지만 회전량이 조금 많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분리각이 좀 커지게 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타임아웃.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스롱피아비. 뱅크샷을 각도를 재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 뱅크샷이 성공이 되면 그래도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세트는 스롱피아비 선수가 또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생깁니다. 뱅크샷합니다. 안쪽으로 와서 네. 성공했습니다. 정확한 뱅크샷을 터뜨리면서 동점을 만드는 스롱피아비 8대 8입니다. 4이닝에 벌써 두 선수가 굉장한 공격력으로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데 이번 세트는 정말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오는데요. 네. 뱅크샷 두 개를 터뜨리는 스롱피아비 중요할 때 나왔습니다. 꺾게 처리하면서 옆돌리기로 갑니다. 회전력 살아있는데 약간 부족하군요. 네. 맞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살짝 옆으로 그대로 지나가는 아쉬운 옆돌리기. 많은 양의 회전을 실어주면서 스핀볼의 형태로 진행을 시켰는데 초반에 분리각이 조금 덜 생긴 게 지금처럼 조금 짧은 현상을 만들었네요. 안타까워하는 스롱피아비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세트를 내주면서 코너에 몰려있는 스롱피아비 8대8 동점까지는 현재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코너를 돌았네요. 지금은 빨간 볼의 왼쪽 편을 치면서
단단장으로 이어지는 종단의 더블 쿠션을 사용했는데 회전량이 좀 많이 전달이 되면서 깊숙하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종단 더블 쿠션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코너를 돌면서 빠져나갑니다. 뒤돌리기 5 쿠션 방향 좁혀갑니다.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한 점 앞서가는 스트롱 피아비 9-8. 살짝 챙겨놓듯이 5 쿠션으로 뒤돌리기 좋습니다. 한 점 앞서가면서 이제 2점 남아있는 3세트입니다. 돌리기로 공격하겠습니다. 자, 이 각도를 만들어 내는군요. 네, 좋습니다. 세트 포인트 스트롱 피아비 10점. 이번 세트 가져가면서 뭔가 한숨 돌리면서 기회를 다시 잡으려는 스트롱 피아비. 부자지간인 것 같죠? 네, 아버지와 아들인 것 같은데. 스트롱 피아비 선수 하나하나 성공할 때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네요. 길게 비껴치기 좋아요. 마무리 3세트 마무리 성공하면서 11-8. 스트롱 피아비가 한 세트 따라 붙습니다. 에버리지가 또 상당하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회전력을 줄인 상태로 밀림의 양으로만 만들어낸 길게 비껴치기의 형태였고요. 정확도 마지막 쯤에 보여준 스트롱 피아비 선수의 모습은 집중력이 최고조로 올라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즐거워하는 스트롱 피아비 선수의 이제 팬. 11-8로 3세트 승리하면서 세트 수가 2-1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4세트 경기로 넘어갑니다.